안녕하세요, 편리한 집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 사랑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예, 7시쯤 해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봤더니 물이 여기 한 건이 고여 있더라고. 예. 그래서 나는 또 가다가 컵 뭐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물을 먼저 쓰고 조금 때 이렇게 보니까 벽이 툭툭 젖어 있어. 자세히 물방울이 이렇게 두 앉아 있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좀 그렇고 코너도 이렇게 저러고 여기 젖은 흰 여기 보이고 보드가 그 안에 젖어가지고 부풀어 올라가네 여기에.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말랐다는 거죠. 일단 조금 저번보다는 조금 말랐다는 거죠. 지금 내 생각 같아서는 좀 약간 멈춘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그걸 할 게 아니라 그거 난방할 때마다 다시 이게 압력이 되면 또 셀 거 아니야. 아, 걱정 마세요. 검사를 할 거니까요. 예, 네, 그거는 뭐. 오늘 오실 건 아니죠? 오늘 위해서 검사할 거예요. 작년에도 여기가 또 저기 대관뉴스에가지고 그때 하면서 그 동네 인테리어 한 사람이 엉성하게 떡을 갖다 붙여놨어. 이제 선이 그러다 보니 잘못하면 손절해요. 저기 하나 다시 꽂으면 돼요? 네. 지금은 좀 덜 산다고 하네요. 일요일날 화장실 쓰다가 요즘에 안 쓰셨어요? 계속 쓰셨어요? 보일러 끄시진 않았죠? 일요일 이후로. 예, 지금도 안. 어제 껐어요. 어제 보일러 때문일까요? 어제라면은 지금은 말라 있거든요. 일단 검사는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물 살 텐데. 세죠. 물이 일단은 고이잖아요. 고이는 게 제일 안 좋고요. 이 방수를 해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10분가량 봤는데 전혀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넥스 테스트입니다. 현재로서는 움직이는 게 없지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은 8kg 정도 압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냉수나 온수나 네, 다 체크를 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바늘을 좀 잘 봐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카메라 보시면은 바늘이 안 움직이잖아요. 네. 만약 어디선가 물이 새면요 움직였죠. 네, 네.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조금 했는데도 조금 움직였잖아요. 네.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새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좀 충분하게 지금 시간을 보고 있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네, 네. 근데 그 사이에서도 조금 더 안 움직여서 냉수는 온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난방으로 넘어가서 검사를 해보겠지만요. 난방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이 너무 돼서 우선적으로는 여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수관도 저것도 조금 고쳐야 되는 건 맞아요. 저렇게 고여 있는 건 안 돼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문제가 될 만한 거 먼저 고쳐보고 그리고 좀 더 하수구도 가득해서 내려볼게요. 아, 그냥 썼을 때는 몰라요. 근데 가득 채워서 내렸을 때는 좀 넘치는 경우가 있으면 물이 셀 수 있거든요. 아, 그것까지 좀 봐드릴게요. 그럼 냉수 온수는 이제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결론. 그렇죠. 네, 네, 결론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찍어서 올리긴 하는데 알고 계시는 게 좋아서. 여기도 지금 난방을 걸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전혀 바늘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 좀 더 지켜보겠지만 미세한 거라도 있으면은 이게 서서히 조금씩 내려가요. 네네.
네,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난방, 냉수, 온수, 난방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검사를 하고 여기서 끝내놓고 아마 제 생각에는 화장실이 제일 클것 같아요. 벽 쪽에 우선은 보이는 거는 벽에 검은색 선처럼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그건 다 갈라져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것들을 제거를 좀 하거나 아니면 더 씌워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도 되게 심하고 그 코너 자리마다 다 심해요. 그리고 바닥은 이제 미세하게 미세 공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거기도 이제 침투성 방수제를 한번 하고 그리고 저 유가랑 저 변기를 한번 들어서 한번 그쪽 주변에도 방수 처리를 하고 앉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틈들. 그러니까 타일 자체는 방수가 되니까 타일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다 방수를 한다면 이 물이 안 된다는 줄눈 지금 다 새로 하신다는 거죠? 거예요. 그쵸. 둘룬 한번 청소를 해주시면은 그 위에다 투명하게 더 씌울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리안집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누스텀질을 했는데요. 그때는 냉수, 온수, 난방에선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타일 틈이나 여러 가지 방수 문제가 보여서 전체 방수와 이제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방수를 추천을 드렸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하는 건 원하지 않으시고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부분적으로 전체를 하는 의미는 여기 내려가는 유가가 있겠죠? 여기 내려가는 유가 주변을 방수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변기 안쪽에 보면은 정심 부분에서 그 주위에 방수층이 약간 집혀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실리콘들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여기 약간 노란색이나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은 안에서 내부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떼낸 다음에 방수를 해주고 다시 앉힐 예정이고 세 번째는 이 타일 사이에 있는 미세한 공복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침투 방수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벽 주변에 많이 갈라져 있죠? 이런 것들도 실리콘으로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여기 크랙이. 이렇게 검게 보이는 것들은 다 갈라진 거로 보시면 됩니다. 집안에는 여기 이렇게 모서리 부분들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쓴다면은 누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변기를 분리하겠습니다. 우선 앵글벨브를 제거하고 변기를 풀 때는 여기 너트가 있습니다. 이 너트 풀어줘야 됩니다. 투피스 변기 때문에 이쪽에 아래쪽에 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와보실래요? 겉에는 말라 있잖아요. 네네. 한 2주 동안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말라 있어요. 근데 조금만 팠는데 다 젖어 있어요. 이 아래 물 완전히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아니요. 오늘 작업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 방수층으로 물이 쌓여서 아래집 피해주는 게 맞다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감을 제가 좀 이따 하는 것처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타일 사이도 되게 많이 물이, 이쪽 방수층이 많이, 타일 밑에서 방수층 사이에 물이 많이 고여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방수층이 이제 고이는 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방수층도 깨져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니까 원인이 더 분명해졌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있네요. 육가가 뜯어지지도 않고 구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육가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타이 사이에 침투 방수를 하겠습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고무막을 형성한 게 있고 형성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안 하는 건 그냥 발라만 두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른 후에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닦아주셔도 되고 안 닦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닦으라고 돼 있으니까 닦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고무처럼 비닐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침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방수에는 방수 성능에는 저하가 없습니다. 항상 어떤 작업을 하든 화학적인 거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화학 마스크니까 저는 이걸 꼭 씁니다. 예전에 안 쓰고 있을 때는 되게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이걸 꼭 쓰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다시 해서 마치겠습니다. 방수가 끝났습니다. 이쪽으로 물이 다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